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박재홍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이제 한 해가 가고 있는데요. 이 땅에 교회는 왜 필요한가? 이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산 지역에서 교회 다음 그리고 좋은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부산 백양로교회 목회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부산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백양로교회 처음 왔는데 예. 교회가 너무 아름답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지금 성도들이 이제 교제하는 공간으로 할 수 있는 카페인 거죠? 네, 네. 예, 예. 굉장히 좋아하시겠습니다. 이 교회가 한 건물이 21년쯤 됐을 때 네, 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아하, 리모델링을 예. 하면서 이제 뭐 한마디로 화장을 하라 그랬는데 예.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완전히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때 이제 이 카페가 탄생이 됐죠. 네, 예. 네. 또 성도님들의 좋은 교제 공간이 될 것 같고 예. 올해로 그 백양로 교회가 5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굉장히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어떠셨습니까? 저도 지금 목사가 된 지 34년째인데 예. 제가 목회했던 교회 희년은 처음입니다. 아하. 네. 50년의 희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창고에서 한 30명 정도가 출발해가지고 오늘의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 한 번도 분열도 없었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야곱이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두 때를 이루었다. 예.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정말 가난한 창고에서 출발했던 우리 교회가 두 때를 이루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창고에서 30명으로 시작했던 네네. 우리 네. 부산 백양로 교회가 네. 지금은 뭐 3천여 명이 넘는 네. 아주 부산적인 대표적인 교회를 성장을 했는데 50년 동안 교회가 성장을 하고 네.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었던 힘, 비결은 네.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제가 50년을 회고하면서 교회 자료나 또 초기 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초대교회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여전히 많습니다. 네. 그분이 교회 기초를 닦고 과거에 예배당을 짓고 한 18년을 계셨습니다. 예. 소령으로 예편해서 군모로 계셨기 때문에 행정, 조직 아주 잘 해놨습니다. 네. 기초를 닦아놓고 하셨고 두 번째 오신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몸이 안 좋아서 네. 한 2년 계시다 그냥 가셨습니다. 예. 세 번째 제 바로 전임자 목사님이 이쪽 교회를 옮겨서 현재 예배당을 지었고 그때 상당한 부흥을 이루었죠. 이 지역이 예. 같이 개발되면서 네. 부흥을 이루었고 그분이 차분하게 교육 목회를 하시고 신학대학 총장으로 가시고 제가 왔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이 이끌었다기보다도 성경이 우리를 오늘까지 있게 했다. 성경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교회 딱 들어오니까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예. 이 표가 눈에 띄었는데 네네. 목사님께서 물론 정하셨겠죠. 제가 이제 진주에서 한 교회 18년 6개월을 섬겼습니다. 예. 거기도 뭐 한 수십 명 있던 교회가 제가 나올 때 한 천여 명 정도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네. 이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죠. 제가 뭐 몇 달을 고민했죠. 네. 그러하다가 결국은 한 주간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교회 옮기로 결정을 하고 내가 가면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그래서 그 비전을 제자 되어 제가 삼는 교회로 정해가지고 왔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부산 백양로교회 오신지는 13년째 예, 되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나온 또 13년을 또 돌이켜보시면 예, 어떠신가요? 예. 제가 참 처음에는 그냥 두려움으로 보임했습니다. 예. 제가 몸도 그 당시에는 별로 썩 좋지 않았고 네. 제가 걷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지금 얘기가 많은 목사님 중에 어떻게 저렇게 몸이 불편한 분을 모시고 왔나라고 염려가 될 정도로 네, 몸도 네. 안 좋았고 참 큰 교회라고 하는데 한 부담 예.
나이가 들면서 저는 작은 교회, 시골 교회를 가야 됐다. 만약에 교회를 옮긴다면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제 생각과는 저 반대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됐죠. 예, 예. 참 역시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정말 좋은 동력자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고 예. 그 힘으로 오늘 여기 왔죠. 예. 그러시군요. 예. 지금 몸은 괜찮으신 겁니까? 그러면? 네, 많이 좋아졌죠. 지금 장군이 됐다 그럽니다. 저를 아는 분들. 예, 하나님께서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네, 제가 산에도 못 갔으니까 숨이 가쁘고 다리가 아팠어요. 네, 네, 그러셨군요. 네. 또 제가 축하드릴 일이 있는데 우리 부산 백양로 교회가 올해 예. 기윤실에 선정한 예. 올해 좋은 교회상을 받았어요. 아, 예. 올해 좋은 교회상. 그것도 예. 다음 세대 부문에서 받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백양로 교회는 미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소위 말해서 뭐 저한테 연락이 교육 대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지 뭐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교회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됐다는 게 참 뭐 처음에는 제가 거절했습니다. 예. 내가 발버둥 치는 건 사실이다. 아, 12년 전부터 부임하자 말자 우리 교회는 4대 비전인데 첫 번째 비전이 다음 세대 신앙 계승, 둘째가 실버 세대 천국 소망, 네. 셋째는 지역사회 선교,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세계 선교 헌신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세웠는데 첫 번째 다음 세대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력을 해왔죠. 시스템, 예산, 건물, 힘을 다해서 다음 세대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 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교사들에 대한 격려라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 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무엇보다 다음 세대 교육이라 하면 예. 주일학교를 활성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백양교회가 주일학교 예.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교단이 금년에 제가 예당 통합에 소속되어 있는데 네. 충격적인 것이 뭐 해마다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줄기도 하고 불기도 했는데 289만입니다. 저희 교단이 교세가 예. 교인 289만 중에 금년에 마이너스 5만 8천 명이 났습니다. 아, 성도수가 줄고요. 예, 5만 8천 명 중에 주일학교 아들, 그러니까 6살에서 12살 아이들이 2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예. 약 40%가 주일학교입니다. 준 원인 중에 예. 심각한 얘기죠. 이제 10년, 20년 후에 이제 교인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어지지 않으니까 예. 대가 끊기는 것처럼, 네. 학교가 폐교되는 것처럼 이제 수많은 교회가 폐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의식을 교회가 느끼고 정말 이제 우리는 교육국이라고 이름이 있었는데 아예 국을 내가 이름 바꿨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국. 위원회도 다음 세대 교육지원위원회. 그래서 거기는 교사들, 현직 교수들. 저희들이 이제 교사, 교수들이 뭐 꽤 많습니다. 네.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 학교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예. 그거를 해오면서 이제 바뀌고 교사들이 한 180명 간사들까지 주일학교 교사들. 굉장히 많네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네.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고민은 다 합니다. 예, 예. 이 교회에 젊은 친구들이 그렇죠. 없고 예. 교육을 잘 해야 한다. 이런 문제증이 다 많습니다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 부분인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네. 교회가 목사파, 장로파, 원로파, 담임 목사파 싸우면 폭탄을 제일 먼저 맞는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예. 청년들, 학생들은 교회를 떠나버린다. 여기 있어야 할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실망을 해서. 예. 네. 이걸 우리가 참 조심해서 부부 싸움을 하면 애들이 불안한 것처럼 그렇죠. 좀 마음이 안 들어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서로가 참고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그래도 교회에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을 어른들이 네. 막 이게 투쟁하고 재판한다. 수많은 교회 안에 알력과 재판권이 다음 세대를 다 죽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첫째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담임 목사들이 현장 목회 피곤하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당회 하는데 집중하고. 어른 목회에 집중하다 보니 다음 세대에 집중할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네. 피곤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자꾸 뭐 따지고 묻고 집사들이 뭐 목사님에게 대해서 신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니까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네. 피곤하니까. 그런 교육전사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예. 교육전사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다음 세대를 자기 공부에 바쁜 신학생들에게 맡겨놓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또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청년회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예. 교회 예산을 편입하지 않고 1억을 다 청년회를 위해 씁니다. 자체 헌금으로 네.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 하는데 선교에 대한 비전 가지고 애들이 하죠. 하고 또 각 이제 뭐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 고등부 다 목사가 있습니다. 예. 거기가 목사가 파트별로 책임성 있게
그것이 교회 학교를 조금 이렇게 버티는 데 힘이 됐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예. 또 목사님도 직접 또 청년들을 많이 만나시고 그렇죠. 또 말씀도 예. 나눠주시고 예. 우리 1년에 한 서너 차례씩 다음 세대하고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아. 본당에서 예, 예. 3부 예배 때 그러면 이제 손자들 안고 찬송하는 이런 거 보면 참 마음이 흐뭇하죠. 예. 신앙이 계승돼 가는 거. 그게 바로 또 예. 교회 참 모습이기도 예, 하고요. 예. 네. 지금 백양로 교회를 보니까 다음 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네, 네. 3분의 1이 젊은 네.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가 들으면 굉장히 부러울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그것은 이제 예. 관심과 투자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면 교육에 할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논밭을 팔고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부흥한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교회는 다음 세대는 투자입니다. 걔들이 뭐 헌금할 수도 없고 수입이 없으니까 계속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하는 결과가 한 1300평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요 아래 비전센터를 교회 본당도 1300평 그것도 1300평입니다. 네. 지어서 다음 세대 선물로 줬고 또 이제 교사들 그리고 이제 장학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한 4천만 원 정도 해마다 이제 계속해서 장학금을 줬고 근래 와서는 이제 디아코니아 부산이라는 것을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궁금했어요. 디아코니아 부산. 네. 예, 제가 그걸 또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단법인이고 네네. 믿지 않는 분들도 올 수 있는 예, 거죠. 예.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뭘 할까 기도하고 예. 생각하다가. 정식으로 시로부터 사단법인 디아코니아 보산이라고 하는 것을 인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것을 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교회를 멀리할 때 얘들이 교회 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디아코니아 보산을 통해서 오케스트라 단을 모집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 한 70명이 모집됐습니다. 그중에 80%는 불신자들입니다. 네. 애들이 국민학교까지는 이거 뭐 악기를 하다가 중학교 가면 못하니까 네. 교회는 안 다르지만 이걸 배우러 오는 거예요. 매주 네. 토요일 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꿈여울 작은 도서관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오게 하게끔 하여튼 그 안 믿는 학생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예. 그걸 앞으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하려고 얼마 전 당에서도 의논하고 결의했습니다. 네. 한 2천만 원 정도 1년에 들어서 천만 원 절반은 안 믿는 학생, 절반은 믿는 학생 해가지고 퀴즈하고 상식적인 문제, 또 신앙에 기초적인 문제를 시험을 쳐서 5대 5, 한 10명 정도 해외 일본이라든지 좀 선진 문화를 견학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산 지역 분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 뭐 시민회관에서 아이들 발표회도 하고 또 대학에 가서도 뭐 애들이 봉사도 하고 하니까 아주 지역 주민들이 뭐 매우 참 네. 예,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줄 몰랐다 좋아하죠. 그렇군요. 예. 또 문화사역을 통해서 예. 또 교육사역을 통해서 네. 또 지역사회 깊이 뿌리를 내리신 건데 또 얼마 전에 책을 내셨습니다. 예. 책 제목이 교회 되게 교회답게. 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너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난 일색이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비난 위험 수위를 넘었다. 제가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정치계에도 스캔들이 있고 법조계에도 스폰서 고리가 있고 또 학계에도 논문 표절이 있고 스포츠계에도 승부 조작이 있고 네. 온 세상이 다 타락하고 썩어 있는데 물론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러나 이 지나친 공격은 지도자에게 패배의식을 주거나 교인들에게 불신을 더 주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제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배경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한국교회가 130년 동안 부흥한 원인이 뭔가? 그래도 이렇게 부흥한 것, 사람들이 교회 숫자가 많이 모였다, 부흥이 다냐 이렇게 말하지만 부흥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일본이 정직한 민족성을 갖고 있지만 정직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일본 기독교가 우리보다 100년 앞서고 300년 앞서지만 일본의 기독교는 국민의 1%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130년 동안에 약 20%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네. 너무 지나친 비판보다도 우리가 좀 더 기다려주고 예, 교회가 자정 능력을 가지고 하기를 격려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1부는 교회 부흥의 원인 10가지 2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윤리 쇠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금 횡령 이런 것에 대해서 2부를 제가 지적해 썼습니다. 예. 3부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한 뭐 선배만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어떤 목회를 해달라
정말 후배들은 반듯하게 이런 목회를 해달라라고 예. 하는 부탁의 내용을 3부였고 4부는 제가 교단을 섬겨온 사람으로서 우리 교단의 아젠다, 교단이 혁신하고 바꿔야 될 게 뭐냐, 교단에 대한 진단을 기록해서 그 책을 썼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 예. 본질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 예.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 아, 그런 질문을 하니까 참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좋은 교회, 첫째는 교회를 다니는 본인이 좋아야 됩니다. 네. 본인이 즐겁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할 것만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과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해야 돼. 네. 아, 저 교회 같으면 괜찮다. 교회를 아는 사람일수록, 이웃 교회 교인일수록, 아, 너 교회 얘기 들어보니 정말 좋은 교회다. 내가 좋고 이웃이 좋아야 되고. 예. 세 번째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네. 사람만 좋아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하나님도 기뻐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인데 참 기준이 있다 그래도 눈에 보이기는 어렵죠. 예. 그래서 제가 좋은 교회라고 하면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라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일어난 모든 이탈, 뭐 목회자의 쉽게 말해서 뭐 공금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성경에서 이탈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네. 다시 개혁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기회라고 봅니다. 네, 우리 또 종교개혁 500주년이 됐습니다만 네. 네. 기본으로 돌아가라. 네. 말씀으로 돌아갈 때 네. 한국 교회가 교회답게 예.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 예. 또 이웃 얘기를 하셨는데 백양로 교회에 또 좋은 이웃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와서 이제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팀 이름을 좋은 이웃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조끼를 만들어서 한 달은 우리 믿는 사람, 한 달은 안 믿는 사람, 네. 믿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50대 50대 비율로 해가지고 집을 이제 수리해 주는 거. 독거 노인들이나 모자 가정이나 이런데 참 어려운 가정들 자녀가 예. 사고 겨울이 되면 이제 연탄 또 한 만 장 이상 사가지고 지역 나눠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역을 잘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골목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으면 사람들은 별로 이용은 안 합니다. 네. 요새 대형마트로 가면서도 그래도 갑자기 뭐 살 것은 골목에서 사게 되는데 네. 그 슈퍼가 경영이 어려서 문 닫았다.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 동네에 슈퍼가 사라졌냐. 누가 하나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죠. 만약에 그 교회 동네에 50년, 100년 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사라졌다. 다른 데로 이전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교회가 우리 마을에 있어야지. 교회가 떠난다는 게 말이 되냐. 목사님 옮기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을에 네. 있어야 됩니다. 네. 과연 그렇게 할 정도로 교회가 인정을 받았느냐. 제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네. 도대체 교회가 50년 동안 뭘 했기에 교회가 옮겨가도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느냐.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을 잘 섬기자. 그것이 저희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또 백양로 교회는 부산 지역의 좋은 이웃으로 네. 지금까지 50년간 네. 섬기고 있는데 일단 부산 하면 제가 부산 갈매기 그렇죠. 예. 야구 또 열정 네. 네, 뭐, 또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무엇보다 영적 분위기는 어떤가 예. 좀 궁금합니다. 부산이 제가 살았던 진주하고 별반 다름이 없이 불도의 도시입니다. 예. 이게 이제 뭐 범어사라든지 가까이 있는 하천 해인사라든지 양산 통도사라든지 이런 대사찰이 있습니다. 이 대사찰, 특별히 우리 교회 저쪽 발 마른 편에 삼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예. 삼강사는 자기 스스로 그 내가 주지스님을 만나서 차도 마시는데 주지스님 자기 스스로 30마일인 겁니다. 신도가 예. 우리 기독교 다 합쳐도 40만입니다. 부산 지역에 예. 네. 우리 한 이제 12% 정도 됐습니다. 아. 제가 이 부임했을 때는 한 7%에 불과했습니다. 예. 온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12% 정도, 약 40만 정도의 전수자를 했습니다. 됐는데 그런 어떤 불도의 도시 이것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군요. 예. 자, 부산 백양로 교회 김태영 목사님을 뵙고 있습니다. 40년 목회 인생을 걸으셨고 예. 이제 목사님 개인적인 질문 좀 몇 개 드리고 예, 싶은데 예. 신앙의 첫 출발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아, 제가 뭐 신앙을 정말 미약하게 했습니다. 네. 저는 고향이 경북 안동이고 예. 안동이라고 하는 곳이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좀 전통의 도시, 유림의 도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지금도 뭐 갓을 쓰고 다니는 분들이 꽤나 많은 곳인데 저희 집안에 이제 형이 3살 때 죽고
또 두 번째 나는 것도 형이 세 살 때 장티푸스로 죽었습니다. 예.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외롭게 있던 차에 전도 부인이 와서 전도를 하니까 아버지가 집에 혼자 외롭게 있는 교회를 가라. 이게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교회 가는 계기가 된 겁니다. 아하, 네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서 어느 부흥에 갔더니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사람은 앞에 나오라. 내가 기도해 주겠다. 예. 라고 강사가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잘 모르고 아들을 낳겠다는 욕심은 나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한테는 전혀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서고를 해서 제가 나와버렸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온 집안이 반대했죠. 어허. 우리가 300년, 400년 동안 예수 안 믿는 게 우리 집안의 자랑인데 그 무슨 얘기냐. 우리는 불교도 아니고 점도 안 쳐먹고 미신도 아니고 전부가 유교인데 육아의 집안에서 목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예. 이래서 보통 신학교 가면 뭐 기도 많이 해주겠다. 뭐 책값도 하라고 하는데 그런 건 없고 저는 못 가게 말리는 사람만 예. 목사 되려면 호적부터 먼저 파고 가라. 아. 너는 우리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참 핍박 속에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예. 그 힘든 과정을 겪으시고 고난을 네. 이기신 거네요. 뭐 힘든 것은 아니고 당연하게 저는 뭐 그런 것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 반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예, 그렇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셨겠습니다. 예, 지금 어머니 89세입니다. 예, 예. 어머 지금 이제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예. 열매가 많은 목회 현장을 예. 보시면서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 가까운 있는 분은 이제 거기가 우리 집안에서 다 예수 믿습니다. 예. 다 믿고 어머니는 뭐 토요일날 제 설교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데 네. 늘 전화가 옵니다. 아하. 오늘도 너무 은혜 받았다고 예. 너무 기뻐하시죠. 예, 그렇군요. 그 목사님 어린 시절에 예. 또 이제 서원을 하셨었기 때문에 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구나 이런 또 예. 고백도 많이 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뭐 망가지를 보조하지만 돌아보면 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왔구나 그런 생각을 들죠. 그렇군요. 예. 이제 40년 목회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지만 그래도 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건 많지 않았고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제가 목회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갖고 있었지만 젊고 미숙하고 부족했습니다. 예. 교인들이 많이 참아줬습니다. 많이 기다려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구원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공부도 시켜주고. 네. 응원해주고 그래서 목사를 목사되게 만들어줬죠. 네. 내가 참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다 더 참아주고 내가 기다려주는 것보다 교인들이 저를 더 기다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을 만들어낸 거죠. 제가 어려운 것은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제 몸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유마티스 관절염을 한 30대 초반부터 알았습니다. 아, 나쁘셨던 게 유마티스였군요. 네, 유마티스라는 게 돈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예, 이게 예. 돕니다. 이게 아. 균이. 그래서 목에 딱 오면 목을 못 돌리고 몸 전체를 돌려야 돌아갑니다. 손에 딱 오면 손이 통통 부었습니다. 손가락이. 예. 발가락 붓고 무릎이 붓고 막 관절인 데가 특별히 심합니다. 네. 밤새도록 잠 한 잠도 못 잡니다. 아파서 바늘로 찌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방송 듣는 분 중에 류마티스 환자는 대부분 알아듣습니다. 예, 예. 야, 저 사람 내가 똑같네 그럴 겁니다. 밤새도록 잠 한 잠 못 잡니다. 예. 우리 사람이 마르죠. 잠 못 자니까. 예. 그런 세월을 한 20년 이상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주님 일용할 건강을 주십시오. 지금도 저는 기도가 새벽에 늘 하나님 오늘 하루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일용할 건강을 주십시오.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살아가는데 지금은 꽤나 많이 좋아져서 감사할 일이죠. 예. 네. 네 그렇게 아프신 가운데 목회를 하셨는데 네. 지난 40년 목회 동안 보람이랄까요?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는 감사한 제목이랄까요? 저는 뭐 설교집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과 축복은 설교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교. 네. 네. 목회의 꽃은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설교의 약점이 또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철학과 생각이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설교는. 네. 사람의 사상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네. 그 설교가 가지고 있는 약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목회 에너지의 절반 이상은 설교에 붙습니다. 설교에 부어서 토요일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죠. 사무실 출근도 안 하고 설교하고 설교가 밤 10시 돼가지고 준비가 끝나면 네. 제일 먼저 34년 동안에
집사람 혼자 앉아놓고 제 설교를 했습니다. 아, 사모님 앞에서요? 매주.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저는 뭐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면 영성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많습니다. 네. 아내는 늘 제자리에, 영성이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경건하고. 예.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평가해 줍니다. 오늘 예화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 오늘 주제가 산만하다. 네. 그리고 본문에서 좀 빗나갔다. 네. 등등 이런 쓴소리죠. 그러면 내가 말합니다. 네가 목사해라. 네가 설교해라 하면서 네, 제가 방에 네. 가서 다시 찢어버리고 새로 씁니다. 새로 써서 다시 설교합니다. 그걸 34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것이 저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웠다고 봅니다. 그렇게 비판받으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그것이 이제 아내가 할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면 반드시 사모님들은 네. 목사님을 비판할 수 있어야 좋은 목사를 만들 수 있다. 예, 예. 무조건 지지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렇군요. 예. 또 그렇게 비판이 열린 자세를 취하셨으니까 예. 지금까지도 그 설교가 살아있을 수 있고 예. 또 강단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는 네. 그런 비결이 됐던 예. 것 같습니다. 목회의 가장 축복과 보람은 내가 설교할 수 있다. 사람을 길러내는 것, 교회를 키우는 것, 결국 설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목사님들이 정말 남의 것을 뺏기려고 하는 것은 쉬운 유혹입니다. 물론 남의 것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얻고 뭐 이런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영감을 얻어서 생동감이 있는 설교, 내 마음에 와닿는 설교, 공중에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하도록 힘을 써야죠. 네. 힘을 써야. 날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목사님 또 앞으로 또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뭐 기도 제목이랄까요? 또 예.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가 염려하는 것처럼 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제발 이제 다툼을 그만하고 이제 분열하면 다음 세대가 죽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목회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다 교회 리더인데 지금보다 20년, 30년 후가 더 좋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게 꼭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잘 나간다고 자랑하지 말고 앞으로 텅텅 비게 될 한국 교회를 보고 이 교회가 비지 않고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네. 평가는 20년, 30년 후에 그분이 떠나고 난 뒤에 평가를 받는 겁니다. 지금 인기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떠나고 난 이후에 현재 담임 목사, 현재 장로들이 그만두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3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했다라고 네. 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해달라. 저는 지금 이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제가 배고파서 제가 목회 어려워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부목사들은 이들이 목회하는 것을 앞으로 정말 목회 환경이 얼마나 어려울까. 텅텅 비게 될 한국교회. 지식이 팽배하고 비판만 하고 자기를 성찰할 줄 모르는 세대 앞에 목회해야 될 사람들. 목사를 하나의 직업인으로 보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들이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네. 가슴이 아프죠. 예. 그래서 내가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목회 환경을 바꿔달라. 정말 감동을 주는 목사.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어서 떨어진 신뢰성과 호감성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목회하는 자체가 교회가 있다는 자체가 존중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 교회가 있다는 자체가 존중함 네,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교회다움, 예. 교회가 교회답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 무엇보다 후배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네. 저희들은 이제 뭐 할 만큼 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우리는 목사의 옷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후배들이 옷을 입고 출발하는데 너무 따가운 시선으로 가니까 좀 격려가 필요하고 네. 좀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부산 백영로회가 이제 올해 50년이 됐는데 네. 앞으로 지난 50년처럼 다가올 50년도 예. 하나님께서 귀 축복하셔서 예. 또 목사님께서 또 기도하시고 키우고자 하신 후배 목회자들이 더 아름답게 예. 예. 또 부산의 귀한 교회로서 성장할 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또 건강하시고 예. 또 후배 목회자들의 또 롤모델로서 또 우리 백로교회 또 귀한 목회자로서 예. 더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